안녕하세요. 엄윤아 김민기 김민기 엄윤아의 공냥 뽀야 공냥이들 안녕 공 냥냥냥냥냥냥냥냥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궁금한 거 우리가 대신 먹어볼게. 자 오늘은 뭐죠? 이삭 햄버거라는 게 드디어 생겼습니다. 이야 이삭 하면은 요거는 학교 앞에서 팔던 토스트 알죠? 그냥 이유 없이 맛있어. 다 맛있어. 이삭 라인은 진짜 너무 다 맛있어. 이름 홍이삭으로 하고 싶었죠. 홍이삭이라는 가수분이 계셔가지고. 아 그래서 이삭 토스트에서 이삭 버거를 먹어볼 텐데 이삭 버거가 이제 두 군데밖에 아직 안 판대. 어디? 강남. 어. 용인.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. 먹어봅시다. 클래식 버거. 패티가 크네. 빵보다 훨씬 크네. 토마토에 양상추에 소스. 소스. 뭐가 진짜 클래식이다. 맛있어. 전형적인 내가 생각하는 딱 그 맛. 치즈버거의 맛. 아 끝에 소스에 초록색 소스? 이 안에 이삭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. 이유는 모르겠어. 이삭 토스트 보면은 초록색 소스 진짜 맛있잖아. 그 맛이 난다고? 나는 잘 모르겠어. 나는 그 맛이 나나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긴 하다. 달달한 뭔가 있는데? 어 있지. 자극적이지가 않아갖고 콜라나 이런 게 좀 그렇게 땡기진 않는 것 같아. 막 짜거나 이러면 콜라 같은 게 좀 땡기는데 정말 무난한 맛?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그 다음은 뭐죠? 시그니처 버거! 어? 얘는 벌써부터 밖에 베이컨이 튀어나와 있네. 어? 케첩이 발라져 있고 베이컨이 들어있고 소고기 패티 양상추 끝. 근데 뭔가 꽉꽉 누른 느낌이 좀 있다. 꽉꽉 누른 느낌? 모양이 좀 약간 눌러서 만들어진 느낌. 꽉꽉 눌러 담은 게 느껴지지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지? 무난한데 좀 맛있어.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의 맛이야 이거는.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스의 맛이 되게 많이 강하진 않네. 이삭 토스트 먹을 때도 계란이 맛있다던가 뭐가 맛있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. 뭔가 조화가 너무 좋잖아.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조화가 너무 좋아. 다 먹었어? 응. 나 다 먹었어. 너무 맛있다. 이삭 버거 맛있네. 계속 먹게 되네. 자 세 번째 이번에 머쉬룸이야. 어? 얘는 양상추가 없네? 버섯으로만 가득 찼어. 양송이 버섯이랑 버섯 소스, 치즈, 패티 끝이네? 밑에는 양파. 오, 약간 양송이 스프 맛이 나려나? 근데 양상추랑 토마토 다 빼는 사람들 있잖아. 채소 싫어하는 사람들. 이거 먹으면 되겠다. 양상추가 없으니까 써는 소리가 고요하다. 어 이거 봐. 열어보니까 안에도 봐봐. 빵도 생각해보니까 안 뻑뻑해. 그니까 빵이 맛있다니까? 이거는 오빠가 되게 좋아할 맛이야. 아 그래? 왜냐? 양송이 스프에 빵 찍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. 딱 그 맛이야. 이거는 콜라가 좀 땡기는 맛이네. 양송이가 좀 짜니까 크림 소스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이건 약간 느끼하다. 난 맛있어. 그래?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아. 내 스타일. 나 느끼한 거 좋아하잖아. 독특해. 우선 독특해. 그 양송이 스프에다가 빵 찍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, 그리고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, 치즈나 크림 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스타일. 나처럼 치즈의 그 짠 향이나 짠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좀 생각을 해보고 옆에 친구 먹을 때 한 입 뺏어 먹어봐. 오빠는 그거 가장 최애가 뭐야? 시그니처 버거. 윤아의 원픽은? 원픽은? 시그니처 버거. 나도 시그니처 버거 제일 맛있다. 우선 오빠 되게 뭔가 소스나 안에 그 뭐든지 그게 막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아. 아 너무 좋아. 묵직한데 담백한 맛. 어. 그치? 아쉬운 것도 하나 있어. 어 아쉬운 거. 두 번째 먹었던 그 시그니처 버거에 베이컨이 한 장만 더 들었으면. 반장만 아니면 베이컨이 조금만 더웠으면 그냥 너무 맛있었어. 너무 맛있었어. 먹어봅시다 치즈볼. 네. 이건 치즈볼 특이하네. 그러니까 치즈를 감자가 감싼 느낌? 이건 특이하네. 응. 근데 치즈볼이라기보다 내 생각에는 잔드 치즈 그렇게 그런 느낌? 아 좋아하겠다 사람들. 근데 나는 우리 생각했던 치즈볼의 느낌은 아니야. 그지? 치즈볼은 이런 느낌이지. 이제 마지막. 야, 이렇게 생긴 감자튀김 다 맛있더라.
쉐이크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. 아, 그 밀크 쉐이크. 어. 저희가 이제 베스트 세 개만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 버거는 제 취향이었어요. 나도 시그니처 버거 완전 내 취향. 난 클래식 버거도 내 취향. 머쉬룸 버거도 난 맛있었어. 나는 근데 머쉬룸 버거도 한 작게 나왔으면 사 먹었을 것 같아. 나는 이삭 토스트 중에 베이컨 들어있고 해시 브라운 들어있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, 해시 브라운 들어있는 햄버거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. 우리가 대신 먹어볼게. 먹어보니까 맛있네. 맛있어요. 맛있어. 우리 꽁냥이들도 이삭 토스트 말고 이삭 버거 먹어봐요. 먹어봐요. 안녕.